루마 생각 한국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 모두 발언 속이 편치 않은 메이저 언론 본 방송은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말을 일기 형식으로 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혹시 제 느낌이나 생각이 다르게 느껴진다 해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편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3월 26일 어젯밤 저녁 9시부터 약 2시간가량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주요 20개국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약 2주 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역제안으로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렇게 G20 정상회의가 화상회의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했고, 그 전문은 이미 연합뉴스 등 국내 뉴스에 상세히 보도되었으며, 의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관한 것이고, 회의가 끝난 후 공동 성명까지 채택했다고 한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의 모범 국가로 공인된 상태이다 보니, 외신들도 미국 폭스뉴스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아랍뉴스 등 중동 국가들도 앞다투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G20 회의를 주관하는 것처럼 메인 화면에 우리나라 청와대의 모습을 보여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굳건한 국제 공조를 보도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메이저 언론 조중동 가운데 하나인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는 운이 좋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논설위원 칼럼에서 과거에 빚지지 않은 현재는 없다. 국민과 기업이 위기 극복의 주역이다.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지 말하면서 세계가 칭송하는 방역 체계의 기초는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의료보험 제도다. 세계가 감탄하는 진단키트 개발과 생산은 2015년 메르스 사태가 계기가 됐다. 과거의 승계보다는 청산에 집착하던 정권이 과거 유산의 덕을 보는 건 아이러니다. 이 운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른다며 얼마나 속이 편치 않은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메이저 언론사 논설위원이 작금의 이런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벽부터 비가 내렸고 지금도 잔뜩 흐린 날씨다. 또다시 할 말이 없는 순간이고 이렇게 베베 꼬인 언론사들이 버티기가 언제까지 갈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사람은 다양성, 개인차가 있으니 일단 너그럽게 이해하고 지켜보련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더 느낌 있는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